저를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행 절차를 보시면 다시 봅니다. 49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이와 같이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을 딱 결정하셔야 한다. 그리고 아까 원칙 몇 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반한다고요? 3개월 예주로 2년. 만약 이 기간 내에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이 수립권자가 이 이방권자인지라 이네들도 수립 시기에 딱 수립하지 않고 직무기차 수립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부지 소유자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내 땅에서 언제 사업할까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되는 격이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만약 2년에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아까 제안하고 있었던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를 규제 완화차, 규제 완화차. 세 가지를 좀 하도록 허가 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여 함, 밑에다가, 만약 수립하지 아니하면 써봐요. 만약 수립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세 가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요? 세 가지. 거기다 써놓고 57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57페이지 참조. 자, 그래서 57페이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57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그 위에 있는 것이 그건데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차였나요? 찾았죠? 거기 보면, 1. 아까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좀 고시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나 외적으로 완화해준다고 그랬죠. 2년이 지날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날까지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 시설 중 단계별 집행기 수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단계별 집행기 수립되지 아니한 부지거나 수립을 했긴 했는데 2년에 바로 1단계 집행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1단계 집행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라면 몇 년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3년 이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세 가지는 허가 내줄 테니까 허가 신청을 해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뭐냐? 임시용인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건축을 허가 내줄 수 있다. 공작물 설치가 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해.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개축하고 재축만. 이게 중요해.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라 개축하고 재축만. 자,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철거할 것인데요. 이것은 건축도 가능해. 이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의미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바로 건축도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허가했다. 체크 허가. 허가.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결정하셔 놓고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년이? 그렇죠. 아까 이쪽에요. 10년 지날 때까지 사바지 않고 묶어놨어. 그리고 나서 지목이 대인 투색에 매충을 허용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통 받았다. 그때는 아까 네 가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헷갈려서 안 돼요. 이것은 2년 차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좀 10년 지나 허용되는 겁니다. 이걸 잘 비교해 두셔. 여기 가설건축 건축 공용을 설치 건축물은 건축은 안 돼. 건축은 안 된다. 그 말은 신축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축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축하고 재축만 돼요. 여기 저기 아까 도시군계획설부지 안에 A라는 사람이 저 주택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2년 지나까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기 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추정하는 개축. 그게 천지입이 발생해서 죄로 멸시돼서 그 대지에다 종전과 같은 연면적의 범위에서 다시 추정하면 재출하잖아요. 이것만 건축물을 허가내주지 없던 건축물을 새롭게 지는 신축을 허가내준 거 아니다. 이거. 근데 아까 10년 지나고 나서 아까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신축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까 단독대 1종 근생 2종 근생 아까 했죠. 그런 거 헷갈린 사람입니다.
이 2년차 허용항성 개축과 재축 건축물 이거 하시고 이때 이 허가 받아서 건축된 가산점을 허가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요 이제 여기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야 이거 부셔 이렇게 철거명이 내립니다. 이건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거 보면 가산건축물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때 체크해 소유자 부담으로 야 깨끗이 오라고 허가됐던 특강특특시장수가 원상회복명을 사업시행해준을 3개월 전에 딱 내려줘요. 알아서 치워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 가산점을 소유자가 공작물 소유자가 스스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 철거하지 않았어. 그러면 특강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을 가지고 가서 바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조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근데 해가 받아서 개축된 재축형 건축물은 다음에 보상 처리와 철거하지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철거하라고 명을 내리는 건 아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무엇과 법만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하라고 명을 내린가? 가산점하고 공작물 그거 누구의 부담을 깨끗이 하라고요? 소유자 찾았나요? 그게 중에 무엇과 법만 소유자 부담을 치우라고 명을 낸다고요? 가산점하고 공작물 꼭 알아서 이해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봐봐요. 아까 여기 애당초 허가 내줄 때게요. 가산점을 이 가산점을은 허가 절차와 허가 기준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 써놔서 공부하기 좋게. 그거 잘 나오니까. 이때 이 가산점을 저 안에다 세우려고 한다. 저기 뭐예요? 저 땅의 이름이 도시군계시설. 뭐라고? 도시군계시설. 여러분이 도시군계시설 그 예정지가 딱 떴다 그러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는 절대 안 된다. 허가 받아서 할 때 층수는 무조건 3층에만 된다. 이게 중요해. 몇 층?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도시군계시설지 그 예정지가 딱 떴다 그러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지 신고하고 뭐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 받아 하더라도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몇 층에만 되냐? 3층에만 된다. 이게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존치기한은 몇 년만 사용하다가 부시도록 하느냐? 3년. 근데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원칙은 3년이지만 이때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될 때는요 이 가산점을 허가 내줬던 아까 특광특특시장소가 그렇습니다. 야 이제 존치기한 다 끝나가니까 바로 연장 허가 신청하든 철거하든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알려줘요. 그때 전체가 만료 30일 전까지 바로 만료일은 언제다? 전체가 만료일 연장하려면 연장하가 신청해라라고 미리 전체가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가산점을 소유자에게. 그러면 가산점을 소유자가 연장하가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가 만료 며칠 전에 연장하가 신청을 내면 되냐? 14일 내면 돼요. 그러면 또 연장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 연결해서 알면 좋고 이제 이번 파스트에서는 그냥 그 정도 말하고 계셔도 돼요. 이 안에서 가산점으로 건축을 허가받게 한 요건으로는 첫째 3층에만 가능하다. 전체가는 원칙 3년 이내인데 그 사업이 시행될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셋째 철근 콘크리트 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된다. 알겠죠? 전기수, 가스 같은 거 설비 설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산점을 허가 요건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문제가 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제 금방 그것도 함재감으로 잘 나와요. 마지막 건축을 통해서. 알겠죠? 여기서 파생됐거든. 이렇게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밑에 아까 했으니까 57번 밑에 거 한번 또 보고 아까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자면 실효된다고 그랬어? 20년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세 가지가 중에 20년 다음 날 효력이 된다. 근데 이 경우 실효가 되면 효력이 된다. 이걸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가 되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 주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할 때 누가 했느냐?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했거든. 그래서 저 계룡시장이라든가 옥천구소는 지네들 결정 고시 아니에요. 그래서 지네들 장소에 이것이 2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실효되면 이 시장업소는 실효했습니다라고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누가 고시하냐? 도울사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실효된 사실을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그 고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시정수는 치료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거기 써놨죠? 밑에 써놨죠?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잘 읽어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만 결정고시했던 권한권이 아니까 효를 잃게 되면 실효된 사실도 그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자가 아니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수립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봤고 만약 수립해서 1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었으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가 나와서 실식을 다 작성합니다. 실식을 작성해서 그 건을 가지고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인가 고시가 들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바로 수용권이 발동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권도 발동되고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의제 처리해서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사업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계를 보완 경정을 이따 보겠는데 사업 시행계를 적극 보여줍니다. 법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끝냈다면 그 시행자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나 이렇게 인가받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라고 검사를 신청해서 검사 받는데 검사 받기 위해서 공사 끝나면 7일에 공사력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공사를 신청합니다. 그때 중공검사권자는 그 사업장을 가라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이거든요. 그네들한테 검사 신청해서 바로 중공사가 떨어지면 공사 끝났다라고 공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공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도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시장 지네가 시행자였다면 지네들이 사업을 다 끝냈을 때는 자기한테 중공사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네들보다 그네들이 중공사권자니까 그네들은 공사 끝나면 공사 원리에 따른 공고를 하면 끝이에요. 중검사 절차는 없다. 밑에다 써놨죠. 끝에 참고표.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장이 중공검사권자였는데 그보다 더 상급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만약 시행자였다면 그자도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사료 공고하고 마무리 진다.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고 이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세세한 내용을 살펴 들어가겠는데 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시행자가 결정나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밑에 나옵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는 누군가 이걸 잘 받으세요. 이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약적 우리끼리 비행정청이라 합시다. 비행정청 인자가 나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네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사업의 시행자는 꼭 행정청이자만 나와서 시행자 된 거 아니구나. 행정청이 앉아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십시오.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 주로 합니다만은 이때 저 보세요. 저 부지가 이 안에 있다. 사업을 하게 되는 부지가 터, 광, 터, 터, 시, 군에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자체라고도 지자체 장들이 각각 자기 안에 공원 이렇게 조성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지네들 지역 안에 있으면 지네들 예산 가지고 지네들이 단독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합니다. 공원 같은 것을. 그래서 특강 특특시장소가 원칙으로 사업 시행자 되는데 아까 저 부지가 두 개의 시에 걸쳐서 시군에 그때는 관계 시장소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다면 도의사가 네가 사별하라고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자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면 바로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청구시켜 주죠. 그리고 이 건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사업하고 싶다. 그때는 국가계획 관련해서 할 때는 누가 시행자 되냐?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 이렇게. 이거 하나 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저 건이 저 사업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 있다. 그러면 누가 시행자 될까? 도의사. 그거 잘 체크하세요.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은 도지사가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잘했나요? 자, 그 파트를 잘 이해해 두셔. 아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파트하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가 관련되면 도지사가 한다 이걸 잘 짝짓 알으십시오. 자, 이네들이 사업을 하면 결국 우리가 냈던 예산 편성 해가지고 사업편을 쓸 건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고자 할 때는 민간 자본을 끌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행정청의 안자가
시행자로 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행정청에 앉아는 원래 국장이 시행자가 될 건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요. 도사가 원래 시행자다 근데 자기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자한테 이렇게 각각 지자체한테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이 친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해라 라고 찍어주면 그 자도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행정청의 안자로서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1상을 수여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내야 된다. 그때 면적에는 국공이 있다면 제한다. 있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친구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런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게 중요해. 거기다 중요표나. 그래서 중요표 놨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지방단 한국토용사 특히 한국토용사 두 번 나왔어요. 한국토용사 선임자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해. 그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3을 수여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 동의를 받을 필요 절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두 번 나왔습니다. 한국토용사 절대 그런 통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시행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바로 가로 1번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이 시행자들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실시계획을 다 작성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 공을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한데 이 실시계획에는요. 바로 저 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는 도면을 만들고 서류를 만들어요. 이걸 설계도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 자금 이렇게 준비하겠다. 자금 계획도 만들고 자금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도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 함께 이런 것도 만들어요. 만들어. 그리고 작성해가지고 여기 봐봐요. 행정청의 안자가 행정청의 안자가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 등극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나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공원 만들 때 해줘라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빼고 나머지는 그 사업장을 가고 있는 특광 특특 그 다음에 도지사, 이네들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는 대도시장에 이네들한테 바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국장한테 가고, 나머지 시행자는 관할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이네들이 인가권자인데요. 근데 만약 이네들, 인가권자인 이네들이 직접 시행자였다면 지네들은 인가 받지 않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면 돼, 고시. 작성 고시.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이네들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을 자들은 이 자들이 인가 대주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해야 이렇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있었다. 실시계에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시행자에게 그자가 행정청에 했던 비행정청에 했던 불문하고 시행자에게 그 사업, 도시군객시사업, 공원 조성사업한다, 광경조성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강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이때 부여돼요. 그래서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의사 무관하게 보상 절차 걸쳐서 강제로 재산권 뺏어갈 수는 수용권이 부여되는 시점이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는 공치법을 중요한데 공치법에서는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통해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특별한 예로서 우리 국토교법에서는 사업에 따른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수용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때 실시계 인가권자 얘기해 보세요. 실시계 인가권자인 이자들은
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사업장이다 이거면 여기서 지금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건만 이 도로가 좀 엉망이다. 그래서 이거 도로 대신에 바로 새로이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면 조건을 수용하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 거부해도요. 이걸 인가될 때 조건부 실시 인가라고 그래요. 조건부 실시 개해 인가를 하는데 이때 조건은 이와 같이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래 위해 방지 조치할래 그리고 환경 위해 방지 조치할래 경관 조치할래 적용 조치할래 이런 다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요. 조건부 인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따가 중요해.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간 문제니까 조건만 수용해서 인가 받아갔을 뿐이지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시행자. 그래서 조건 이행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행 보증금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때에 그자가 순수 민간 시행자일 때만 예측하는 것이지 그자가 국지공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도시공사다. 그들은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있죠. 가로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2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서장을 꼭 봐두시고, 그리고 이 실시계 인가를 내줘버리면 아까 수용권 이것들이 발동되니까 바로 인가를 내주기 전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듣기 위해서 그 관련 서류를 열람을 시켜주고 의견 듣습니다. 열람 기간은 14일상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된 내용으로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시계 인가 고시 받아갈 때 여기다 이렇게 화장실 건물 지겠다라고 했는데 공원 조성할 때 그 연면적 10% 미만을 범위에서 다시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때는 그냥 경면상으로서 변경 허가 받지 변경인가 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받지 않지만 중대한 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보세요.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엄청 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만 보상처리해서 수요권 등록받아서 공원 조성사업 하겠다라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는데 근데 인가 받아갈 때는 이 정도라고 사업 경계 구역을 설정해서 인가 받았어요. 사업 하겠더라고. 근데 인가 받은 후에 실시계 인가 받고 난 후에 바로 사업구역 경계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래. 변경할 때 지만도 변경을 못해요. 그래 다시 이것은 중대한 상업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를 신청해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사업구역은 바로 사업 경계 변경. 저 밑에 손 봐봐요.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도로 면적과 이측 규모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중대한 상업 변경으로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1번, 2번, 3번 있죠? 이것은 경미한 상업 변경이에요. 경미한 상업 변경이니까 변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쯤 읽어두십시오. 1번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이럴 때는 경미한 상업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그 52페이지 3번 시행자 보호규정이 나오죠. 이 시행자 보호규정이 정말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가 되는데 자, 이 시행자 보호규정은 그자가 행정청의 시행자든 비행정청의 시행자든 모두에게 똑같이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 조사 측량을 위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시행자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시행자 보호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거기 줄 거 봐요.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등을 시행자에게 허용한다. 그따 줄 것이고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그렇게 써놓으세요. 82, 83페이지. 자, 한번 가서 보십시오.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에 있는 것이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까 그 파트를 할 때 여기까지도 좀 곁들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빠른 속도 한번 체크해 보죠. 1.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주체와 출입 사유가 나오는데 출입할 수 있는 주체는 국장, 시도사, 시장, 수 이네들이 행정청의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청이 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시행자 또쭉 가다 보면 셋째 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도 할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방해하면 우리가 1천만 원 과태료 처한다. 2번, 1번. 이자들이 타인 토지 출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출입을 하려는 자가 행정청에 아닌 신기할 때는 관할 특강 특특 시장 상태가 출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출입 허가. 출입 허가증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시행자는 공무원증이 있기 때문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써놨죠? 이 경우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아까 공무원증표를 내보이면서 관계인한테 또 출입 허가증이 나면 그걸 내보이면서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고 들어가게 되느냐? 7일 전까지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 이제 타인 토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동의받아야 됩니다. 아까 출발 때는 동의 필요 없었어요. 들어가서 일시 사용 동그라미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번.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현장에 아무도 없었네요. 주소서 불명입니다. 그럴 때는 행정청 시행자는 그 동의를 받지 못한 대신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한테 알려주면 끝이에요. 통지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행정청의 시행자는 그 아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시 사용 허가, 장애물 변경적 허가를 지자체장한테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모셔서 이와 같은 동의 허가 절차 없이 막무가내면 그 자들 자체도 위법자가 돼서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로 3번. 이제 일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며칠 전에 또 알려주고 들어가야 되냐? 3일 일수치 꼭 구분하시고 3번 해가 진 후에 일몰 후 해가 뜨기 전에 일출 전 이럴 때 새벽녘에 택지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을 하게 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 하는 건가? 점유자 소유자란 말로 하면 절대 틀립니다. 그리고 이자들 점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출입을 할수 있는 권한권자들 아까 공무원 증표 출입 허가증 나오면 내 보유자가 주고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관계인이죠. 관계인인데 특강 특특시장소에게 틀립니다. 자, 6번에 1번 중요하죠. 이렇게 일시 사용,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해 줘야 되죠.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해 줍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시행자는 시행자 해 줍니다. 이때 보상은 손실을 보상할 자지 손실을 보상할 자가 나와서 협의해야 되지 행위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손실을 본 자가 만나서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자보다 토지에 따라 재결정해서 잡을 거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규정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그리고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타인 토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일시 사용 장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시행자 보호 규정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52페이지로 넘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1번 밑에 선 있잖아요. 선 이제 금방 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차이점을 아세요. 자, 2번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이 크면은 1사업시행 중 2사업시행 이렇게 둘 이상의 사업시행적을 분할해서 할수 있다는 것. 두개 이상의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해서 할수 있다. 이따가 중요하고. 3번, 시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권리자들 분석하고자 관계 행정기관의장이라든가 시장구수 구청장 등기소에 가서 여러 가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 그 여러 가지 소유자관계, 이용상태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열람하고 복사하고 등촌 교부청 갈때
유료다, 무료다. 무료. 이것도 시행자를 부과경 중이다. 그 모든 시행자라는 뜻은 모든 시행자라는 것은 행정청의 시행자와 비행정청의 시행자를 모두 다 망라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청이든 비행청이든 똑같이 시행자라면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시행자가 다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지만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긴 하나 미리 자기에게 인간이 있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받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 5번. 이 5번은 시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행자들 실시계 고시했으면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필요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은 모두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접한 것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 못할까요?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 못합니다. 뭔 말 할 수 있을까요? 일시 사용.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5번 있지 않습니까? 5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5번 동그라미 쳐서 그게 밑에 있는 큰 4번이 있을 거예요. 큰 4번을 화살표 날려보내요. 확대해놨어. 밑에 4번에다가. 확대. 수용은 별도로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라고 확대해놨어. 그래서 4번을 통해서 가로 1번, 2번, 3번 오른쪽까지 묶어봐요.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쳐가지고 수용을 확대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1번. 1번에서 알 것은 이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만 시행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행정청자도 시행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할 수 있다. 2번. 행인과 비행 모두 다 인접한 것은 뭔만 사용할 수 있는가? 일시 사용할 수 있지. 수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고. 오른쪽 가로 3번의 내용.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다음 같은 이 법, 국토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오른쪽 넘어왔나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따 줄 거 봐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따 줄 거다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쳐서 고려하살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이 법에 지금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냐?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무슨 법? 공치법. 가로 1번 보면 공익사, 가로 3번. 가로 3번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등의 보상 법률을 약적으로 뭐라 한다고? 공치법 이렇게 써놨죠. 자, 이때 공치법 아까 했던 겁니다. 공치법상 공익사업 시행자들은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법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아까 뭐가 있으면 그 수용권이 발동되어진다고 해서 시행자에게 실시계 고시 어마어마한 중에 동그라미 1번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세요. 이 법에 따른 실시계 고시가 있는 경우 말이에요.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는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도 문다 중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봐봐.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데 바로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도 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수용권이 발동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선 부지로 묶는 효과 있지. 아까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시점은 실시계 고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시계 고시. 그게 아주 중요해. 실시계 고시가 있는데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된다. 실시계 고시다.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도 이런 규정을 우리가 접한 바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상 수용상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일 때에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언제 공치법상 사업 이념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해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던가? 거기서는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을 대상에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생각나요 안 나요? 나면 좋고 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다음에 또 그거 가서 할 테니까 그렇다는 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보면 자 공치법상 재결 신청기가 이 수용에 따른 소유권 넘겨받는 시점은요. 시행자가 수용당한 자에게 보상을 완불할 때 소유권 넘어온 간주예요. 만약 수용권이 발동된 상태에도 보상금이 완불되지 않으면 시행자에게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태니까 사업에 착수하지 못합니다. 그때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만이 소유권이 시행자에 넘어온 간주하거든요. 그때 보상금을 먼저 타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수용당한 자하고 시행자가 협의로 보상을 타결해. 근데 협의에 의해서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제3자지 위치에 있는 토지 수용했다가 바로 보상을 얼마에 주고받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해야 돼.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재결 신청. 그러면 재결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어. 공치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시행자 네가 토지 수용했다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는 특례를 두고냐? 실시계사가 사업 시행기간을 정하죠. 뭐 1년 5개월 하겠다, 3년 하겠다 이렇게 정하죠. 실시계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셔요? 자, 그거 잘 봐. 이 두 가지 특례를 취하고는 무슨 법대로 수용과 보상하면 적법하냐? 공치법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상당히 중요한데 1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1번은 꼭 관심 있게 잘 머리에다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도 이번 코스에서 한번 곁들여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 지방, 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 처분수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큰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됐다 합시다. 여기 국가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공원 조성사업할 때게 공원 만들었어요. 근데 국가 땅에다가 바로 여기다 무슨 공원에다 청소년 수련관 하나 만들었어요. 청소년 수련관. 그래, 국가 대지요, 국가 건축물이에요. 국가 재산이. 그래, 이 사업할 때 A라는 사람이 이 땅 소유자였는데 수용당했어요. 수용. 보상 뭐 100억 받고 바다가 빠져나갔는데 강제 수용당해서 팔기 싫어 죽겠는데 수용권 발동해가지고 뺏겼어. 보상 받고. 마음이 기분 좋을까 씁쓸할까? 돈은 받았지만 씁쓸하단 말. 법적으로 강제로 뺏겼으니까. 보상은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대지가 있는데 국가 것이다. 뭐 이거 지자체 것이다. 거기다 건물까지 했다. 이걸 팔고 싶다. 국가가 지자체가. 그때 원래 국가 지자체 지산을 처분할 때는 감정 평가자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겨요. 매겨놓고 그걸 최저가를 설정한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든 임대하든 합니다. 법적으로. 경쟁 입찰.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야, 이 경우는 특례로서 이 사업하면서 수용이 냈던 A가 있다. 그러면 A가 이거 넘겨받기를 원한다. 100억 주고 이거 주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우선순위가 이자다. 수용차 토지 건축물이 수용에 의해서 양도된 자가 있다면 이자한테 우선 처분이 된다. 그래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1번, 1번. 해당 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소유자가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국가 고리 양도해도 된다. 100억 주 그냥 넘겨줘도 된다. 그 자가 넘겨받아 운영하기를 원하면, 원하면.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 나 그런 관심 없어요. 비록 100억 보상도 나왔는데 수용당했지만 기분은 어쩌죠. 그러고 그렇지만 꿀꿀하지만 이거 넘겨받기 싫다. 그러면 구제의 사람은 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공원 조성사발라고 그래. 공원. 공원 조성사발라고 딱 묶어놨는데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필요한 토지로서 여기 A라는 사람이 땅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감정가 매겨보니까 100억이 100억. 우와. 여기 공원 조성사발라는 이 사람한테 땅값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그래. 나 이 100억 돈 받기 싫고 이거 나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이거 내가 소유권 넘겨받아야 돼. 운영할 합니다.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토지하고 이거 교환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요? 2번이 그거예요. 2번. 2번.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거든. A꺼. 이 토지하고 이것을 교환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1순위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보죠. 이게 또 잘 나와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자가 이렇게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안시행에 나와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수용처분을 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때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 자들 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근데 제기할 때 봐봐.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하면 돼. 무슨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행정심판법.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어떠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냐?
여기 이자를 시행료로 지정한 자에게 하면 돼요. 여기 봐봐. 국장이 야 네가 사별하라고 찍어줬으면 국장이 찍어주면 국장한테 행정심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봐봐요.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한 시행자가 됐어요. 근데 저 안에서 사범시 처분 내렸어요. 여러분 땅 주인데 불복하려고 기분 덥게 한번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행자한테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해야 된다. 지정한 자.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도의사 지정했으면 도의사한테. 이해 되죠? 자, 이걸 좀 이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광의술 설치가 일어나있죠. 이 광의술 뜻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광의술이라고 그래요. 광의술은 기반설 중 바로 다음 것을 말한다. 1, 2. 자, 아까 우리가 이 도시군객수로 설치관리 보았어요. 도시군객수로 설치관리규정을 보았어요. 아까 원칙은 도시군객으로 결정해서 설치해라 그랬어. 설치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객에게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군객수로 설치관리규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광역수를 보려고 합니다. 광역설은 알죠? 뜻은. 광역설 뭐예요? 광역설은 기반설이에요? 기반설 아니에요? 광역설은 기반설일까? 아닐까? 거기 나와 있어. 기반설, 기반설. 기반시설 중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 있는 거예요? 둘. 그렇죠. 그래서 기반설 중 AC가 있다, BC가 있다, 시군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거치는 도로, 철도라든가 한강대다 설치해서 같이 공도를 유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장사용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하는데 이런 광역시설을 한잔 넘어가 보세요. 이제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원칙은 바로 이 도시군객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르면 돼요. 무엇에 따른다고? 도시군객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찾았나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객시설 그 말 날려버렸고 시험에서는 공동구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무엇에 따른다? 도시군객시설. 아까 도시군객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근데 예외가 있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예외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는 밑에 끝트리가 중요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하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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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틀린다. 이것만 취하면 돼. 그거에서 몇 번 시험에 장난쳤으니까. 그게 핵심이거든. 여기 봐봐요. 지금 이 도로, 이 세 개 지자체와 연결되는 도로에 이거 설치하려고 해서 A시장, B시장, C군사 만나서 야, 이쪽에 도로 설치 관리, 이쪽에 설치 관리, 이쪽 설치 관리는 각자가 내자. 그래서 세임 만나서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권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협의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여 협의를 구성해서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 중에 임의적이다 그 말 중에 이해 되죠? 하여한다 그러면 이쪽 친구 이선 넘는데 꼭 껴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임의적이니까 이게 결렬될 수 있어. 오, 안 됐네? 깨졌네 이게? 그러면 여기가 같은 충남 도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의산 가지고 이것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가 또 중요해. 그래 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서 하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도지사 예산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예산이 되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그 저 인천 국제공항이 있다. 인천 국제공항은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었기에 그것을 사업종으로 하여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단. 공단이 공법이거든요.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거나 마지막에 법인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공공시설 귀속을 보겠어요. 이번 코스에서 그것까지 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귀속, 공공시설 귀속. 잘했나요? 자, 어떤 것들이 공공시설 귀속이냐? 아까요. 또 이따 공부하게 될 이렇게 아까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데 바로 기존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도로 엉망이잖아. 이거 없애버리고, 폐쇄해버리고, 너 이번에 도로, 지금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 개서서 연결해라. 이렇게. 도로 연결을 해서, 바로 여기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좀 연결하라고 기반수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도 폐지하기로 됐어. 종래의 공공설인 이것은 용도 폐지, 이제 없애버려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그건 종래 것은 종래 공공설 폐쇄. 새롭게 만들었어. 새로운 공공설 만들었어. 설치. 이랬을 때 이것은 귀속. 귀속이라는 것은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야. 소유권 귀속. 뭐라고요? 소유권 귀속 문제. 의도로 소유권을 귀속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때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였던 또 다음에 공부하게 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했던 이런 조건부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고 조건부 실시 인가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설이 설치되어질 때 공공설이 탄생될 수 있거든. 공공설 뜻은 그래. 공공설은 도로, 공원, 그다음에 철도, 수도, 공공설 말이야. 대표로 우리가 흔히 잡을 수 있는 건 도로를 생각하면 돼. 도로가 공공설이에요. 이때 이것들은 소유권 귀속 문제하고 귀속 시점이 있어. 시점.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이 일을 했던 자가 행정청인 시행자일 수도 있고 행정청인 개발행자가 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에서 시행자가 했던 또 개발행자가 했던 이 자가 할 수도 있어. 행위 이의를 했다 그러면 행위 했다면 새로운 공공설 소유권 귀속은 무조건 이걸 관리할 관청한테 무상으로 귀속해줘. 관청, 도로 관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 그러면 비행은 이거 만들었다면 비행 어떻게 하냐? 똑같아. 비행했던 행했던 새로 설치한 공공설 소유권은 무상으로 관리자한테 무조건 귀속시켜줍니다. 행위했던 비행했던 알겠나요? 다시 한번 행했던 비행했던 새로운 공공설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시켜준다고? 관리자한테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종대의 용도 폐지된 이 소유권의 귀속 문제. 이것은 이새 것을 만들었던 자가 행했다, 행정청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이 자에게 소유권을 다 귀속시켜줍니다. 근데 새 것을 만들었던 자가 비행했다 그러면 이 종래 용도 폐지된 거 이자한테 다 소유권 무상으로 다 귀속한 거 아니라 이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이것에 대한 종래 용도 폐지된 공공설 소유권을 이자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어. 알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점은 이 행정청이 이의를 했다 그러면은 언제 바로 소유권이 귀속되냐? 야, 여기 새로 만들었던 이 공공설 위치, 면적, 토지, 이거 시설 명칭 이것을 관리청한테 세사 목록 이걸 세목이라고 하거든. 세목을 통장한테 각각 이것은 이자한테, 이것은 관리청한테 소유권이 귀속돼. 거기에 세목을 통장한테 뭐세요? 세목을 통장한테. 그런데 여기 행정청의 안자가 이걸 만들었고 이거 폐쇄시켰다 그러면 이것을 소유권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준공사를 받은 때. 무엇을 받을 때? 준공사를 받은 때 소유권이 각각 귀속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차이점을 알아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그 55페이지 이번 코스에서 또 이것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에 관한 비용 문제, 비용 부담 문제. 자, 아까 이 공원 조성 사업한다. 이런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누가 부담한다고요? 시행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보세요. 아까 국장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국가가 시행자가 되거든.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거, 국가 예산. 그다음에 이 시행자가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지자체라고 그래. 지자체가 시행자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그 시행자가 행정청에 안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행정청에 안자가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그자가 부담한다. 이게 중요해. 그게 나와 있어요. 누가 부담한다? 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3번 화살표쳐.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바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3번 화살표쳐.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시행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행자라는 것은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정수도 있었죠.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었죠. 이때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반. 여기 봐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됐다. 이 사반. 그때는 전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 일을 받았다. 여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대전 광주시에다가 공원 조성사업을 했어. 공원 조성사업을 했다든가 뭐 청소년 수련소 설치사업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시행자 지정 받아서 여기 대전 광시 예각도로 이순환도를 설치했다. 그래서 통행료를 지가 다 받아먹고 50년 동안 받아먹고 취했다 50년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설치비용은 전적으로 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 설치를 제공함으로써 대전 광신 지하철 현재 이익을 받았다. 야, 너 이익 받았지. 그래서 너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부담해라. 라고 전가를 시키지 못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설령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도 절대 사업비용 일부를 전가시킬 수 없다. 전가시키지 못한다. 부담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이익을 받은 바가 있다. 현재 그러면 사업비용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절차 걸쳐가지고. 이해된가요? 예컨대 자 국장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는 특광 특특 시군에 살 거 아니에요. 특광 특특 시군에서 아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때 국장이 시행자에서 여기다 공원 조성 사업을 해줬어. 여기다 해줬어. 그러면 이 지자체들은 어때요? 자기들 지자체 예산 하나도 투하지 않고 공원 국장이 국가 예산하고 만들어서 제공했으니까 공원 하나 주순 거 아니에요. 주서도 안 줬어요.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위해서 제공했으니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장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국가는 국장은 이 지자체에게 그 사업병에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을 시킬 수 있어. 이해돼요? 얼마를 초과하는 범위에서요? 2분의 1을 저 밑에 3번 나왔거든.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바로 사업병의 일부를 전가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동그라미 1번을 봐봐요. 동그라미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친구가 사업을 시행했고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이 있으면 이익을 받은 그 지자체의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했는데 이 경우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장은 시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해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을 협의를 해야 돼. 아까 여기다 공원 만들어서 국장이 국가예산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 지자체 엄청난 이익을 받았죠. 그때는 이 친구들한테 그 사업병의 2분의 1 보면서 부담을 시키고자 할 때는 미리 이 지방자치단체를 총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과거는 행정자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안전부장은 미리 협의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협의라고? 행정안전부 협의해라 이렇게 돼 있죠. 협의해라 이렇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도산자가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해. 근데 봐보세요. 아까 이 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서울특별시당이었어. 여기 봐봐. 서울특별시당이었고 여기 부천시당이었어. 그래서 서울특별시당하고 부천시당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 결정했어. 그래서 서울특별시당 내가 사업할게. 사업 시행자가 됐어. 그래서 서울 특별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네요. 이때 부천시에서는 공짜로 이 공원 주워 먹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또 부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게 됐잖아요. 서울 시민도 이용하지만 이때 이렇게 현장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이 자에게 서울 특별시에서 이 지자체에게 그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부담시킬 때는 이쪽 장하고 부천시장하고 서울 특별시 만나서 협의해야 얼마 좀 내놔라 이렇게 좋게 협의를 해요.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이럴 때가 문제가 돼.
그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한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로 이 지자체의 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였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 간에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라 그 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시장수도 마찬가지. 여기 옥천 계룡시가 있어요. 여기가 계룡시고 여기가 옥천군이에요. 그런데 이 공원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군사하고 시장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야 내가 사업시행자 될게. 그래서 이 자가 시 예산하고 공원 만들어서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장이 이 군한테 야 일부를 좀 사업비용 부담해라 라고 부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있죠. 이때 이자하고 협의해. 야 얼마 되냐.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네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같은 충남 도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 듯다라고 도사님이 야 얼마 내라 그러면 따라야 돼. 만약 여기가 충청남도 땅이고 여기가 충청북도 땅이라 합시다. 예, 근데 여기가 천안시 여기가 뭐 저 청원군이다 뭐 좀 그런데 없어졌지만 그 이렇게 붙어있다면 여기는 충청북도 충청남도죠. 서로 다다 그때는 누가 결정한 듯다르냐. 아니 그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로 결정한 데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읽어두세요.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제가 유리되니까. 이때 이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때 여기 봐봐. 사업비용 이 사업비용은 두 가지로 계산해서 그것에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합산해서 사업비용을 계산하느냐. 이 사업할 때 보상비가 들어갔을 거, 땅값, 집값, 보상비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계산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조사 측량비가 있고 현장에 대한 토목 설비가 들어가 보고 공사할 때 철근 같은 도둑이 못 들어가게 경비원 세워서 관리비를 토하시는데 이때 조사 측량비라든가 그리고 그 설계비라든가 관리비는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전가시킨 돈은 절대 아니다. 사업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조사 측량비, 설계비, 토목 설비기, 현장 관리비는 사업비용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은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사업비용에 포함해가지고 야 그것을 절반까지 좀 부담해라 이렇게 전가시키지 못합니다. 넘어가면 별표 또 나와있어. 50페이지까지 꼭 읽으시고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봅시다. 자 이때 어마어마한 사업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국가 예산 가지고 지자체에다 돈 좀 밀어줄 수 있어. 여기 봐봐. 이 시행자가 시도사 시장수다.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사업병에 2분의 1까지 보조 용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행정책임자가 시행자일 때는 사업병에 2분의 1까지 국가 예산에서 보조 용자할 수 있어. 근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에 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에서 사업병에 3분의 1까지만 보조 용자할 수 있다. 차이점. 동그란 1번과 2번 묶어서 차이점. 행정층이 시행자면 얼마까지 보조 용자할 수 있다? 2분의 1.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이때 그 사업병의 2분의 1, 사업병의 3분의 1. 그때 사업병은 무엇과 무엇을 플러스 해서 계산한다고?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거기에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은 읽어보시고 3분의 1, 2분의 1 읽어취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이제 이 파트를 다 끝냈어. 도시군객 시설과 그에 따른 사업 그리고 아까 미집행할 때의 문제 다 했고요. 잠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바로 61페이지를 볼 테니까 61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